시작을 하겠습니다. 계획표 한 번만 볼게요. 잠시만요. 저희 이번 주 화요일이랑 목요일에 수업해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끝내고, 다음 주 화요일에 여기서 중간고사 보고, 목요일에 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만나는 거. 뭐 하면 돼요. 저는 보통 시험 보면은 한번 휴강을 합니다. 다들 시험 기간이니까요. 하여튼 그럴 거고. 뭐, 후반부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이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제 채점 다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아직 성적을 안 올렸어요. 네. 지금 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도 있는데, 괜히 또 다른 사람 성적까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네. 그렇게 하고, 정신없이 해가지고, 아직, 진정이 안 되네. 제가 요새 뭘 하냐면은, 입학사정관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입학사정관이라고, 신입생 뽑는 거, 대입 전형 뽑는 거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무 때서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본부에 방을 하나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서만 채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내가 내 번호로 로그인 한 다음에 이제 막 성적표랑 자기소개서랑 이런 거본 다음에 점수 매기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 좋은 점이 뭐냐면 다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수님들 한 학과에 한막 4명, 5명씩 차출이 돼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채점하는 방이 있고 거기 옆방에 다과방이 있는데 진짜 깔려있어. 온갖 과자, 온갖 음료수, 막 컵라면, 막뭐 커피 이런 거 엄청 깔려있어서 거기 맨날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채점할 때도 당연히 먹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냥 하나씩 꺼내온단 말이야. 오늘 아침 안 먹고 와가지고 막 몽쉘이랑 초코파이랑 막 마가렛이랑 이런 거 지나가다 가져왔는데 약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따 수업 끝나고 또갈 거니까 네.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의 몇 명을 해야 되냐면은 저한테 지금 할당이 된게 750명치의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20몇 대 1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자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한 700명이 저한테 왔고 이게 교육부의 권장으로는 한 사람당 서류를 15분 보래. 그러면은 한 시간에 4명을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160시간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보니까 한 평균, 얘기하긴 좀 그렇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의 15분까지 채우는 건 솔직히 힘들고, 그래도 하루에 볼수 있는 맥시멈은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권장은 30명이고, 최대는 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볼수 있는 서류는 50명이 최대여서, 못해도 15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11월 한 중순까지 해가지고 그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700명 중에 이제 한 150명 봐가지고 아직 한참 남았어요. 요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짬 나는 대로 맨날 가가지고 거기서 서류 보고 채점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과도 너무 많이 먹고 살찔 것 같아. 가겠습니다. 이거 사실 인클래스 10이었나 11이었나 그렇게 올렸었는데 사실 막 미뤄지고 미뤄지고 해가지고 다시 13으로 올렸거든요. 강의 자료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이랑 해가지고 우리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걸할 거예요. 여기 안에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웬만한 게다 담겨 있을 거예요. 웬만한 게다 담겨 있고 뭐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이나 뭐 사실은 널 스페이스도 나오고 랭크가 어떻게 반영이 되며 얘네들의 베이시스는 어떻게 나오고 얘 베이시스는 어떻게 나오고 또뭐 싱귤러 밸류랑 이제 아이겐 밸류는 무슨 관련이 있으며 뭐 이런 게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되게 선형대수에서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제법 공을 들여야 할것 같아서 일단 2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만약에 오늘 다 하면은 뭐 다음 시간에는 좀뭐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기 전에
요거 두 개만 다시 잡고 가죠.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있었고 다이어고날 매트릭스가 있죠. 요거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모든 컬럼이 서로 오소 노말한 경우죠. 모든 칼럼이 서로 오소 노말, 서로 수직이고 각각은 전부 다 노말, 유니팩터인 경우 우리가 그럴 때 오소 고날 매트릭스라고 한다고 했고, 그런 경우에 항상 성립이 되는 게 트랜스포즈가 역행렬이 된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얘의 역행렬은 얘의 트랜스포즈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오소고날 매트릭스. 아 이러면 재미가 없죠. 이런 거 오소고날 매트릭스죠. 모든 컬럼 벡터가 유닛 벡터고 서로 오소고날 하니까요. 얘 인버스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요거를 트랜스포즈만 하면 된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요거의 인버스를 구하려면은 그냥 요거를 트랜스포즈를 해서 구하면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성질이 있는 i를 우리가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간단하게 쓰면 요렇게 써서 그냥 이 행렬은 오소고날 매트릭스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 다이어고날 매트릭스. 요거는 대각 성분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0으로 가득 차 있는 애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대각선에는 값이 들어있고 대각선이 아닌 데는 전부 다 0이 차 있어서 여기를 우리가 다이어고널 엔트리, 여기를 오프 다이어고널, 다이어고널이 아닌 부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행렬을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라고 한다고 했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얘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인데 요 값들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 라고 해서 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왜냐하면 0을, 0이 나머지 자리에는 0이 가득가득 차 있으니까 굳이 0을 다 쓰기는 좀 번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야. 그리고 그 다이아고날 엔트리에는 요런 값들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 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뭐 말하자면 이런 아이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뭐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이거는 뭐 그냥 딴 얘기지만 다이아고날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얘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여기 대각선에 들어가 있는 모든 값들의 곱으로 나오죠.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이번에는 좀 다른 자료도 섞어서 들고 왔어요. 우리가 디컴포지션을 한 게 뭐가 있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이아고날리제이션. 요거는 이제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다이아고날리제이션이 있었죠. 그리고 QR 디컴포지션이 있었죠. 이거는 그램슈비츠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서로 오소 노말한 Q랑 어퍼 다이어고날에 해당하는 R, 요거 두 개로 쪼개는 걸 우리가 QR 디컴포지션이라고 했었죠. 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렇게 세 개가 좀 대표적인 게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다이어고날리제이션을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많이 쓰는 거는 다이어고날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대각화. 오늘 하게 되는 거는 디컴포지션인데 얘는 이번에는 3단 분리를 합니다. 이 행렬을 U랑 시그마라는 행렬 그리고 V라는 행렬, 요거에 트랜스포즈로 보통 써요. 이렇게 3단으로 분리할 거예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3단 분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3단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행렬이 뭔가 의미를 갖겠죠. 뭔가 의미도 있을 거고 이렇게 쪼개는 것 자체도 뭔가 되게 해석을 할 만한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얘기를 많이 할 거냐면은 주어진 벡터가 들어와서 얘를 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데 얘가 사실은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세 개의 행렬로 쪼개진다면은 이 X라는 벡터를 3단 과정을 거쳐서 Y로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X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A를 곱해가지고 Y라는 벡터를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거쳐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나누면은 여기가 1단이 될 거예요. 일단 X라는 벡터를 V에다가 먼저 곱해봐요. 그리고 여기가 2단이 돼요. 그렇게 V를 곱한 거를 또 시그마를 곱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U를 곱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에다가 벡터가 곱해지는 게 이렇게 이런 순서로 곱해져 나간다. 그래서 Y라는 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거고 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라는 각각의 행렬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들 덕분에 이 단계 단계를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지고 그래서 이 A라는 행렬을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나뉜다고 했는데 뭐냐면은 U랑 V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애랑 맨 뒤에 나와 있는 U랑 V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트릭스겠어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오소고날 매트릭스다. 아 이것도 야 스퀘어가 좀 깨지네. 풀이라고 아 오소고날 매트릭스 그냥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풀 싱귤러 SVD까지 생각해서 네 어쨌든 U라는 행렬도 그렇고 V라는 행렬도 그렇고 뭐냐면 여기 U라는 행렬을 이제 각각의 컬럼 벡터로 쪼개서 표현을 한 거예요. U의 첫 번째 컬럼 벡터, 두 번째 컬럼 벡터 해서 총 R개의 컬럼 벡터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 차차 설명하고 일단 얘네들은 전부 유닛 벡터고 각각은 길이가 1이고 얘네들은 서로서로 다 오소고날하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U 행렬은 요 행렬은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V 지금은 V의 트랜스포즈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V 자체도 이렇게 V1, V2부터 VR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총 R개의 컬럼 벡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트랜스포즈 한 거니까 이제 각각의 컬럼 벡터들이 로우 벡터로 바뀐 거를 써놓은 거죠. 어쨌든 V도 이 행렬 V도 오소고날 매트릭스다. V1부터 VR까지가 전부 다 유닛 벡터고 서로서로 오소고날합니다. 네. U랑 V는 U하고 V는 그래요. 오소고날이라고 해. 그럼 여기 가운데 들어간 시그마 얘는 뭐냐면요. 다이아고날이에요. 다이아고날. 다이아고날 매트릭스가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써놨죠. 시그마는 여기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 들어가 있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다. 여기 순서대로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R까지 차례차례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생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구하는지는 뭐 차차 얘기를 하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AX를 구할 거예요. AX. 근데 이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쪼개진다고 했어요. 아,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요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어떤 A라는 행렬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했더니 U, 시그마, 그리고 V의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V 자체는 요 행렬이겠죠. V는 얘예요. 근데 걔를 지금 트랜스포즈를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나왔던 노테이션으로 쓰자면은 여기가 U1, 여기가 U2죠. 여기가 시그마1, 여기가 시그마2예요. 그리고 여기가 V1, 여기가 V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1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V1은 얘입니다. 얘예요, 얘. V2는 뭐야? 얘입니다. 트랜스포즈 하기 전에는 얘가 되겠죠. 어쨌든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X의 여행을 생각을 해보죠. 이 X라는 벡터가 이제 이렇게 이 순서로 곱해져 나갈 거예요. 그럼 이 X의 여행을 한번 볼게요. X의 여행. 여기 1단계부터 봅시다. 1단계. 여기가 1단계죠. 아이고.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여기가 1단계입니다. 여기가 1단계예요. 지금 뭐 2x2 행렬에다가 뭐 2x1 벡터가 곱해지겠죠. 그러면 결과는 2x1 벡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벡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렇게 구해질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1단계를 곱하면 이런 벡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2x1짜리. 그렇죠. 여러분들 그 행렬과 벡터의 곱 했을 때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관점이 뭐예요? 요거랑 요거를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서 첫 번째 자리에 그 스칼라를 놓고 여기 두 번째 줄이랑 이 벡터를 또 이너 프로덕트해서 그걸로 얻어진 스칼라를 여기에다 놓고 기억하시죠? 이 1단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X에 V1 방향으로의 성분을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본 거죠.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그러니까 이 주어진 X가 V1 방향으로는 한 얼만큼 되니, 어차피 심지어 V1은 유닛 벡터니까 V1 방향으로의 성분이 한 얼마 정도 되니. 마찬가지로 이 X를 V2에다가도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 X가 V2 방향으로는 얼마나 되니를 볼 거예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실제로 들어드린 이 예를 보자면은 여기 2차원 공간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V1을 여기다가 그려놨고 V2를 여기다가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약에 임의의 벡터 X가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은 여기가 V1 트랜스포즈 X가 될 거고 뭐 여기가 V2 트랜스포즈 X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라는 벡터를 이 X라는 벡터가 지금 여기 오소노말한 벡터들이 있으니까 이 X라는 벡터를 요 방향 성분은 얼마만큼이 되고 요 방향 성분은 얼마만큼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1단계. 1단계는 그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1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갈 거예요. 2단계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이아고날 행렬을 엿다 곱할 거야.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2단계가 될 거예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곱하고 나도 디멘션은 2x1 벡터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죠? 2x2에다가 2x1 곱하니까요. 그럼 결국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를 곱해보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시그마 1 V1 트랜스포즈 X 시그마 2 V2 트랜스포즈 X가 돼요. 여기 2단계까지 그러니까 시그마 V 트랜스포즈 X 하면은 요렇게까지 나와요. 요거 실제로 요거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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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그냥 구해보면 돼요. 여기가 다이아고널이어서 얘랑 얘만 곱해지고 얘하고는 얘만 곱해져서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얻어져요. 아까 들었던 예에 의하면은 뭐 10V1X 뭐 1V1 아 V2X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 일단 요거는 값을 예를 드는 건 차차 해볼게요. 잠깐만요. 일단 요거부터 설명합시다. 여기 지금 1단계에서 구해진 게 여기까지였죠. 1단계. 주어진 X가 있으면은 V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해봤어. 그럼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값이 X가 V1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 X가 V2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에다가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요. V1 방향으로는 시그마 1배 V2 방향으로는 시그마 2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여기 첫 번째 값을 한번 볼게요. X가 V1 방향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성분 그 성분의 크기에다가 시그마 1만큼 이제 뭐 늘리던가 줄이던가 하는 거죠. 1보다 크면은 늘어날 거고 1보다 작으면 줄어들 건데 어쨌든 시그마라는 어떤 값을 곱할 거다.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는 X라는 벡터가 V2 방향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성분의 그 값. 그거를 시그마 2배를 할 거예요. 시그마 2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예요. 여기까지가 2단계입니다. 일단 한번 쭉 다 설명해 볼게요. 3단계까지 가보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U 곱해야 돼요. U. 그럼 U1이랑 지금 같은 경우는 U2가 들어있죠. 그럼 여기 2x2고 여기 2x1이야. 그럼 곱하면은 2x1 벡터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얘.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거예요. 뭐가 되냐면은 이번에는 행렬이랑 벡터의 곱인데 여기 첫 번째 컬럼 벡터랑 첫 번째 컬럼 벡터에다가 요거 스칼라죠. 요거 스칼라예요. 요 스칼라 배를 해요. U1에다가 U1이라는 벡터에다가 저렇게 구한 스칼라를 곱해요. 또 U2라는 벡터에다가 앞에서 2단계까지 구했던 그 스칼라를 곱해요.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요. 그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벡터를 얻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쪼개져 있어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다는 게 이렇게 행렬을 3단으로 쪼개서 보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언제부터 나왔냐?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대로 된 예를 한번 하나만 들어볼게요. 아까 했던 그걸로 해볼게요. 0110 10001 요거는 요렇게 생겨서 X라는 벡터가 곱해진다고 했어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일단 V 여기가 V1이에요. V1 여기가 V2거든요. 서로 수직이고 그래서 X라는 벡터가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V1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해봤더니 2가 나왔어. 그러니까 V1 방향으로는 한 2배야. 그리고 V2 방향으로 이너 프로덕트를 해봤더니 1이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시그마 1배를 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시그마 1배를 하면 얼마가 되죠? 여기에다가
얘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그마를 곱하잖아요. 그럼 얘는 V1에 해당하는 거니까 시그마 1을 곱해야 되죠. 요게 곱해지겠죠. 10 곱하기 2가 돼서 20이 나올 거예요. 요거 X를 여기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요만큼을 곱할 거예요. 또 X를 여기다가 이너 프로덕트 한 다음에 요만큼 곱할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거 시그마2 V2 트랜스포즈 X는 1 곱하기 1이 되겠네요. 1입니다. 1.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2단계예요. 2단계. 여기서 했던 게 1단계였어요. 얘랑 얘를 구하는 게 1단계고 거기서 구한 걸 가지고 시그마 배를 하는 게 2단계예요. 3단계 뭐죠? 그러면은 U1에다가 요거 곱하고 U2에다가 시그마2 V2 X를 곱할 거예요. 어떻게 돼요? 0, 1 여기 있죠. U1 벡터 여기 있죠. 이거 얼마였죠? 20이었죠. U2 요거예요. 1빵에다가 1 곱할 거예요. 그래서 1, 20 요런 벡터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거쳐서 이 X라는 벡터를 변환을 하면은 요런 벡터가 나와요. 최종적으로. 얘를 뭐 Y라고 하면은 얘가 Y가 돼요. 근데 이 X에서 Y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3단으로 쪼갰습니다. 3단으로 쪼개서 잘 정리를 해보자면 X라는 벡터가 V1 방향으로 얼만큼 되는지 구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시그마 1 배를 해서 U1 벡터를 곱할 거예요. 또 X라는 벡터를 V2 방향으로 내적을 구해보고 그거에 시그마 2 배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U2를 곱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 각각의 과정, 단계를 거쳐서 얘를 이제 다른 벡터로 변환을 시키겠다 이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요건데 여기 X까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거 한번 구해보실래요? 여기 1단계 해서 뭐가 나오고 2단계를 했을 때 뭐가 나오고 3단계를 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계산하는 것 자체는 쉽죠?
해볼까요?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볼것 없이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정답만 보자면 유언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0 곱할 것 같고 유투 벡터에다가 6 곱할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나왔나요? 그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1번 첫 번째 단계부터 해봅시다. 여기 2x2, 여기 V 트랜스포즈랑 X랑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1단계를 거쳐서 2x1의 벡터가 하나 나올 건데, 여기 얘랑 얘랑 이너 프로덕트를 하니까 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얘하고 얘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니까 3이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주어진 벡터가 요 방향으로의 성분, 크기는 얼마나 가지고 있고, 요 방향으로는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에다가 잘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다? X 벡터가 V1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 정도 있다. X 벡터가 V2 방향으로는 3 정도 있다. 거기서 이제 2단계를 가봅시다. 여기서 2단계를 구하면은 마이너스 10, 6 나올 거예요. 얘는 여기에 곱해지고 얘는 여기에 곱해져서 마이너스 10, 6 나올 겁니다. 여기에 이제 3단계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U1 그리고 U2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하면은 여기 U1에다가 얘를 곱하고 얘에다가 얘를 곱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구하면 끝나죠. 이렇게 3단으로 쪼개놨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2차원이 있는데 0, 1, 0이었죠? 여기가 V1이었고 여기가 V2였어요. 근데 주어진 벡터가 뭐였냐면은 3, 마이너스 2였어. 여기에요. X가 여기였어. 그러니까 여기로는 3만큼 있었고, 여기로는 마이너스 2만큼 있었어요. V1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하면 3, V2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하면 마이너스 2였어요. X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그럼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시그마 1 배를 해요. 아, 바뀌었죠. V1이랑 V2를 바꿨구나. 여기가 V2고 여기가 V1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 1 배를 해요. 요거는 5를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됐죠. 여기다가는 시그마 2 배를 해요. 요거는 아마 6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V1 방향으로에는 시그마 1 배, V2 방향으로는 시그마 2 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마이너스 10, 6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U1이랑 U2가 필요해. U1은 여기에요. U2는 여기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얻어진 거는 10U1. 아, 마이너스 10U1이구나.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요거 살짝 옮길게요. 여기가 이겠죠. 마이너스 10U1. 사실 풀었으면은 시그마 1 V1 트랜스포즈 X 곱하기 U1인 거죠. 또, 요 방향으로 6, U2예요. 시그마 2, V2 트랜스포즈 X에다가 U2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벡터는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뭐 저기 어디 가 있겠네요. 그쵸?
개가 AX가 될 겁니다. 이렇게 3단으로 쪼갰어요. 자꾸 3단 얘기를 하는데, 뭐다? 여기 주어진 벡터 X가 들어왔을 때, 개를 V1, V2 방향으로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시그마 배로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그 스케일링이 된 값에다가 마지막으로 U1, U2를 곱해서, 스팬을 한 거죠.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집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만 쉬었다 할까요?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넓은데 누가 이렇게 쭈구리 같이 썼는지 모르겠다. 좀만 쉴게요. 다른 것보다 요 말을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요 말을 이해해 볼게요. 만약에 y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얘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럼 y라는 애는 뭐 ur이라고 할게요. 이건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일까요? y라는 애는 u 행렬에 들어있는 컬럼 벡터들, 걔네가 스팬하는 공간에 있을까요? 무조건? 항상? 진짜로? 100%?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요거 아까 저기 페이지에 있던 거를 빌리자면은 뭐 이렇게 나오죠. 좀 보기 편하게 써볼게요. 요렇게 구한 스칼라에다가 얘를 곱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그 앞에 붙는 웨이트가 될 거고, 요게 이제 스팬을 담당을 하는 벡터들이 돼서, 이 y라는 벡터는 이 u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y는 u1부터 ur까지가 스팬하는 공간에 항상 있겠죠. 이거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 좀 한 단계 더 나눠서 갈게. 얘가 스팬하는 공간은 A의 컬럼 스페이스인가요? 또 어렵죠. 이렇게 물어보면 A의 컬럼 스페이스, A의 컬럼 스페이스랑 U1, UR이 스팬하는 공간이 같을까요? 더 나아가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로 U1, U2부터 UR까지라고 말을 해도 될까요? 요거 사실 전부 다 참이죠. 요거 전부 다 참이죠. 여기 맨 처음 거 이거 참이라면서요. 이 X가 A를 통해서 변환이 된 벡터는 U1부터 UR이 스팬하는 공간에 있다면서요. 이게 컬럼 스페이스의 정의 아니에요? A를 통해서 변환이 되어지는 모든 벡터들을 모아놓은 게 컬럼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U1부터 UR까지를 가지고 스팬을 하면은 A의 컬럼 스페이스가 나오겠죠. 그 말인 즉슨 일단 얘네들은 얘의 베이시스가 될 자격이 생겼죠. 일단 스팬은 했잖아. 그리고 베이시스가 되려면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 심지어 서로 오소고날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의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시스가
여기 유행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 A라는 행렬이 벡터를 변환을 해봤자 어차피 들어오는 건 U가 스팬하는 공간이다. 다만 이제 U가 스팬을 하게 될 때 U가 스팬을 하긴 하는데 그때 그 필요한 그 웨이트, 코이피션트들은 이제 V1이랑 시그마가 결정을 한 거죠. 그쵸? 이제 U 방향으로 스팬을 시킬 거예요. 이 Y를 구하기 위해서 U로 스팬을 하긴 할 건데 각각의 방향, U1, U2, U3로 얼만큼 곱해 나갈 건지는 여기 앞에서 구했죠. 주어진 벡터를 V1에다가 곱해보고 시그마 1으로 스케일링 한 만큼 U1 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또 들어온 벡터 X를 V2에다가 곱해보고 시그마 2 배를 한 다음에 U2 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요렇게 단계적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넣은 이유도 사실 그거거든요. 아,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둘 다 2차원 공간이에요. 둘 다 2차원 공간이야. 둘 다 2차원 공간이고,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래요. 그리고 여기가 시그마 1, U1, 여기가 시그마 2, U2래. 그러니까 A는 모르긴 몰라도 2x2였던 것 같아요. 2x2 행렬을 쪼개서 V1, V2, U1, U2, 시그마 1, 시그마 2 다 구해놨어. 만약에 주어진 벡터가 여기야. 주어진 벡터가 딱 V1이랑 딱 일치해요. 이 벡터는 AX를 통해서 구해지면 어떻게 나와요? 얘가 나오죠.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주어진 벡터가 딱 V1이야. 그러면 V1으로 이너 프로덕트 했을 땐 1 나올 거고 V2로 이너 프로덕트 했을 땐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U1 방향으로만 보내면 돼요. 시그마 1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벡터, 주어진 벡터 X가 딱 요거랑 일치하면 그 결과는 시그마 1, U1이 나올 거예요. 반대로 어떤 주어진 벡터가 정확히 V2랑 방향이랑 길이가 전부 일치해. 그러면 걔는 A를 통해서 변환을 하면은 시그마 2, U2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어디 딱 떨어지면은 요 방향 성분만큼은 여기에다 곱해져서 나올 거고 요 방향 성분만큼은 요 방향만큼 곱해져서 거기 사이에 어딘가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V1, V2랑 V1, V2, 시그마 1, 시그마 2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행렬 A가 하는 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행렬 A가 하는 일은 들어온 벡터를 V1, V2 방향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U1, U2 방향으로 보낼 거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 방향의 성분은 여기로 갈 거다. 그만큼 비례해서. 그리고 이쪽 방향 성분은 여기로 보낼 거다. 물론 그 방향 성분만큼 비례해서 보낼 거다. 다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차원 축소 배웠나요? 나 어디 머신러닝에서 디멘셔널 리덕션 이런 걸 배웠어요. 모르나요? 뭐 주성분 분석 이런 거 배운 적 있나요?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나중에 언젠가 배우거든요. 머신러닝? 요 그림만 이해하면 돼요. 요 그림만 이해하면은 여러분 차원 축소는 이미 다 안 거예요.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여기 원이 하나 있잖아요. 이 원 위에 있는 벡터를 A를 이용을 해서 변환을 시키면은 이렇게 타원이 나올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은 이게 주성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그게 뭔지는 거기 가서 배우시고 오늘은 그냥 이 A라는 행렬을 SVD를 했을 때 얻어지는 U1, U2, 시그마 1, 시그마 2, V1, V2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까지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이 페이지 그림
이것만 여러분 잘 이해해도 선형대수는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학부 선형대수는 제 생각에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더 이해할 거 없어요. 네. 그렇고 또 중요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쓰자면 결국 A라는 행렬은 이렇게 쪼개서 표현이 가능할 때 바꿔서 쓰면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X가 곱해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요게 일어나는 거죠. 여기죠. 1단계. V에다가 이너 프로덕트 해보고 아 2단계가 저기가 있네요.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여기로 스팬을 시키겠다. 그것들을 전부 다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하겠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썸메이션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 저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방향이 다 분리가 돼 있죠. 이제 V1은 U1이 담당할 거고 V2는 시그마2 U2가 담당할 거고 V3는 시그마3 U3가 담당을 할 거다. 그렇게 다 서로서로 이제 각각의 방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썸메이션 하나로 딱 쪼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썸메이션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 1, 아이고.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다 그냥 숨어 있다. 네. 여기가 스칼라죠. 여기 스칼라고, 얘도 스칼라고, 얘만 벡터입니다. 그리고 그 시그마 행렬이 다이어고날이었잖아요. 시그마 행렬이 다이어고날이었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우리가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로 표현을 했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싱귤러 밸류라고 부릅니다. 싱귤러 밸류. 이제 우리 옛날에 배웠던 아이겐 밸류가 있었죠. 아이겐 밸류가 있었고 이번에는 행렬 A의 싱귤러 밸류라고 해요. 그 스케일링을 담당을 했던 그 값들 그거를 행렬 A의 싱귤러 밸류라고 하고요. 뭐 싱귤러 벡터라는 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있다. 특히 얘가 좀 중요하나. U가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시스가 된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레프트 혹은 뭐 아웃풋 싱귤러 벡터라고 하지만 여기 아웃풋이 달린 이유가 뭐겠어요? 이 A를 통해서 얻어지는 아웃풋 Y, 걔네들을 담당을 하는 싱귤러 벡터다라고 해서 아웃풋 싱귤러 벡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거를 좀 더 기억해 놓으세요. U라는 벡터들은 컬럼 스페이스를 스팬을 하는 중요한 아이들이다.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할 때 그 오쏘 노마란 베이시스들을 뽑는 게 사실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그 컬럼 스페이스에 오쏘고나란 오쏘 노마란 베이시스를 뽑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인터프리테이션 아까 다 했던 거 그냥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었죠. 이 AX라는 거는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질 거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을 하면은 1단, 2단, 3단 격파로 일어나서 여기 1단에서는 뭐다? V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취해본다. 1단.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로 스케일링을 할 거다. 그렇게 얻어진 결과를 마지막으로 U로 스팬을 해서 완성을 시킬 거다. 똑같이 나와 있죠. 리니어 매핑, 벡터를 벡터로 변환을 하는 선형 변환은 어떤 단계로 분해가 되냐면 첫 번째, 이 X라는 애를 인풋 디렉션에다가 이너 프로덕트를 해본다. 그리고 그렇게 이너 프로덕트 된 값을 스케일링을 한다. 뭘로? 싱귤러 밸류로 스케일링을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2번에서 얻어진 값을 가지고 리컨스티튜트라고 했는데 이거 리니어 컴비네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서 구한 그 개수들을 가지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다. 늘 다른 말로는 리컨스티튜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U1부터 UR까지의 방향으로 다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구해낸다. 네. 이것도 좀 언급할 만하네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이거 다이어고널리제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랑 뭐가 다르냐면은 인풋이랑 아웃풋의 방향이 다르다라고 돼 있네요. 우리가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면은 그때 뭐로 썼지? PDP로 썼나요? 이 알파벳이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이어고널리제이션 하면은 여기 아이겐벡터가 앞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행렬이에요. 그치만 싱귤러 밸류는 이 담당하는 애들이 달라집니다. 들어오는 데서 일단 그 입구를 지키는 애들은 V야. 그리고 출구를 지키는 애들은 U가 되죠.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도 여기에 담겨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 얘기 다, 요거, 요, 요기, 요 페이지는 이제, 그러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어떻게 구하는가? 예를 들면은 QR 디컴포지션은 그람슈미츠 프로세스 하면은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SVD는, 그래, 좋아. SVD가 되게 좋은 건 알겠어. 이렇게 쪼개지면은 좋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지죠.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 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 이 페이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네요. 그렇고, 요 그림도 조금 어려운 그림인데, 요 그림도 한 번만 이해를 해보고 맞춰봅시다. 우리가 여기가 인풋 공간이고, 여기가 아웃풋이에요. 지금은 이거 Rn인 것 같고, 얘를 Rm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아웃풋이에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게 행렬 A입니다. 컬럼 스페이스는 여기에 존재하죠. 널 스페이스는 여기에 존재하죠. 그래서 널 스페이스는 0에 갖다 맞는 모든 입력들의 집합이고, 컬럼 스페이스는 가능한 모든 아웃풋들의 집합이죠. 요걸 그려놓은 건데, 이 SVD의 결과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사실, SVD를 돌리면은 이 V라는 매트릭스가 몇 개가 구해지냐면은 랭크계만큼 얻어져요. 사실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랭크잖아요.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얘의 디멘션이 랭크 R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U도 그렇고 V도 그렇고 벡터, 컬럼 벡터가 R개밖에 못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냥 랭크 개수만큼만 튀어나올 거예요. 그쵸. 베이시스. 얘네들이 베이시스가 된다는데. 다시 얘기해볼게요. U1, U2, UR까지가 컬럼 스페이스를 스팬을 하는 베이시스인데, 그럼 얘의 디멘션. 얘의 디멘션을 우리가 랭크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R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U1부터 UR까지 R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x2 매트릭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얘가 랭크가 1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A라는 애는 딱 U1 한 개, 그리고 시그마 1 한 개, V1 한 개 이렇게 돼 있어서 2x1, 1x1, 1x2 해가지고 2x2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랭크 개수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랭크가 떨어지면은 그 베이시스의 개수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 할게. 어쨌든 그렇고, 그럼 여기 U1부터 UR까지가 지금 컬럼 스페이스를 스팬을 하는데, 여기 이 인풋 공간에서는 누가 담당을 한다? V1부터 VR까지가 담당을 한다. 그래서 이 V1 방향은 U1이 담당을 할 거고, V2 방향은 U2가 담당을 하고, VR은 UR이 담당을 한다. 그래서 우리 로우 스페이스라는 말을 사실 완전 배제를 하고 왔는데, 로우 스페이스라는 말은 그냥 하지 말고, 어쨌든 여기 인풋
인풋 공간이 있어요. 인풋에 해당이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인풋 공간에 있어서도 이 V1부터 VR까지가 되게 중요한 일종의 베이시스로 작용을 하겠죠. 왜냐하면 벡터가 들어왔을 때 주어진 벡터를 V1부터 VR까지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거를 U 방향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킬 거니까 이제 인풋,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는 V가 담당을 하고 걔네들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될 때는 U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스케일링을 담당하는 시그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요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세요. 만약에 여기 RN이라는 공간에서 그것보다는 작은 개수의 베이시스가 이렇게 뽑히면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오소고날 베이시스도 뽑을 수 있어요. 뭐 그램슈미츠 프로세스 좀만 더 하면은 이것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여기 V1부터 VR까지로 스팬이 된 이 공간, 이 공간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이 공간, 거기에 대한 베이시스도 사실 다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널 스페이스를 구성을 하는 베이시스들, 이것도 사실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뽑는 거를 우리가 풀 SVD라고 해요. 만약에 이렇게 랭크가 떨어져도 이거를 어거지로 하나 더 늘려서 이제 모든 디멘션을 다 채우도록 만드는 SVD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싱귤러 밸류가 요거가 아마도 이렇게 생길 거예요. U1, U2가 있고 시그마 1, 0이 들어가겠죠. 아무 역할도 안 하게 되니까 싱귤러 밸류가 텅텅 비는 애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V1, V2가 이렇게 되고 요게 일반적인 SVD, 랭크 개수만큼만 쪼개주는 애. 이거는 랭크 개수까지 쪼개고 남은 애들도 다 쪼갰을 때 실제 널 스페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보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풀 SVD를 하면 됩니다. 그거까지는 조금 어렵고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뭐 SVD가 있는데 그거를 뭐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풀 SVD가 있어서 그것까지 쓰면은 심지어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도 얻을 수 있다.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나요? 어려워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SVD는 어떻게 구하나에 대한 거 조금 하고 뭐 몇 가지 숫자를 좀 대입을 시켜보는 거 하고 거기까지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